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이 삶을 위협하는 질병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질병을 정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학, 약학, 생명과학 등 많은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고 눈부신 그런 의학의 발전을 이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 더 많은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한 그런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그런 병들이 또다시 생겨나가지고 우리의 그런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먼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좌절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어 다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 수도 예루살렘도 그 외곽이 성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옛날 우리나라 이제 수도인 한양에 쫙 성이 둘러싸여 있고 그 성곽에 성 안에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숭의문 이런 문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이렇게 성이 쫙 있으면 그 성에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방향을 따라서 동쪽에 있으면 동대문, 서쪽에 있으면 서대문, 이렇게 남쪽에 있으면 남대문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곽에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어떤 문은 말만 그리 다녀야 돼요. 말만. 그럼 그 문을 뭐라고 하냐면 마문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데는 생선, 이 생선만 그 문으로 들락날려. 그래서 그걸 어문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데는 샘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는 이걸 샘문이라고 하고 분뇨나 쓰레기 같은 이런 걸 버리는 문이 있는데 그걸 분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양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양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가 이제 성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양을 그리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 거기 다니는데 그래서 이걸 양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거기 이제 행각 가서 사람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이제 집같이 어떻게 지어진 그런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이제 왔어요. 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갖가지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병원, 약국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병을 못 고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인데 거기 와서 있는 겁니다. 왜 거기 와서 있느냐 그러면은 가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물을 탁 치면은 물이 막 이제 동하죠, 움직이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게 무슨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그 병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뭐 의사, 약사 이런 데 다 찾아가서 별별 방법으로 치료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데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서 치료의 소망이 없는데
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쫑긋해가지고 지금 눈과 귀를 아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려는데 병으로 너무 몸이 허약해가지고 기어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이제 이 거기에 넣어줄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 그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거기 절망의 자리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된 것을 주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병든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 그 못에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걸을 힘도 없고 겨우 기어다니는 이런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서 그 물을 치니까 물이 요동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심령에 막 물이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막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아, 자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잖아요. 막 심령이 요동을 하더니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딱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질병에서 노인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냐면은 자연 치유의 능력이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연 치유의 능력으로 다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면역력을 주셔서 그 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약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으로 치료하고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고 아니면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이나 아니면 뭐 운동요법, 식이요법, 각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니? 의학으로 못 고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고치는 기적,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요,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어요. 그게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또 목적 가운데 뭐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가운데 하나는 가난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로 그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을 시켜가지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내실 걸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찔렸잖아요.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얼마나 많은 상함을 입으셔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로마 군병의 채찍에 그렇게 많이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한 데 해방시키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베데사 연못가에 이제는 치유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도 몸에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님은 신유라는 그 능력, 신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무슨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희귀병입니다. 도저히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 아,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보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어떤 불치병도 어떤 난치병도 희귀병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낫고자 하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냥 병든 대로 그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치유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나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어.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 자비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뜻은, 베데스다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병든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치유의 역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바로 자비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풀었던 그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의 집 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입어서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서 물을 텅 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물이 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고침을 받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을 세워서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동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 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확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만 이렇게 요동한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여러분? 자,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병원들이 많습니까? 대학병원도 많고 뭐 그런 유명한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그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여러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간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갔다가 고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다 전전하면서 아무리 고치려고 했는데 당신의 병원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잃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들도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어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주의 모든 말씀은 아멘하 예가 되나니 아멘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네. 그럼 나으려면 어때요? 자비의 집. 하나님께서 신유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종 사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요동하고 역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간 것이 어디였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였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마지막 희망의 그 희미한 불빛마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망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대신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치유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의학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둥병, 그때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쳤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굽은 자를 고쳤습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에 매여서 종노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인데 이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나오셔서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주님이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낫고자 하면 첫째, 자비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하면 어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 하냐? 그러면 양문 곁에 있다겠죠?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해가 더러운 곳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깨끗이 더러운 걸 씻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 성전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뭐냐면 씻는 것이요. 근데 그 씻는 연못 안에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서 뭐냐?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철저히 우리의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다 씻어야 될까요? 이 그때는 이 사람들이 베데사 연못의 물에다 씻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교만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씻지 않고, 그리고 씻지 않고 병고침을 받으려니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더러운 것이 씻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러운 것은 양잿물로 씻는다고 어떤 다른 것으로 세제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죄는 예수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을 쫓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된 길에서 떠나, 그 말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땅을, 그들의 몸을 고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제 파주에 가면, 경기도 파주에 가면 오산리라고 있죠. 오산리,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오산리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오산리 기도원 이랬었는데 이제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제 최자실 국제금식기도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무슨 이제 공동묘지 있던 그런 곳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그때 이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허벌판일 때 교회를 짓다가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부도가 나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하여튼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분들이. 근데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 공동묘지인데 파주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산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기도원을 세우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자기 사이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조 목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원을 세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어때? 아니, 지금 교회 건축하다 부도 나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기도원 세우자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2판 4판 이거 부도 나갖고 뭐하니, 저건 마찬가지다, 이거 2판 4판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그래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2판 4판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세워졌는데 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아주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뭐 의학 수준이 뭐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그 1950년대, 60년대 막 이런, 그때 이제 70년대까지 됐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병 들어가지고 고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 죽어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소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어디?
소문을 듣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온 거예요. 그럼 최자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권이 세신 분인데 딱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고 당신 말이야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당신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해. 딱 그러면은 그 이제 영권을 가지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지금 이제 병원에 고치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주의종의 말을 딱 듣고 가서 어때? 이제 오살리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굴이 있어요, 다. 그럼 기도굴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제 지난날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막 회개.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예배 살았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렸을 때부터 죄 지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막 지나가면서 막 몇 시간 동안 회개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니까 막 이 핏덩어리가 있잖아요. 막 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던 배가 어떻게 홀쭉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쯤 지나니까 뭐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날쯤에 이제 죽을 팔아요. 이제 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먹고 좀 있어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내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체험했잖아요. 그게 온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 하루에 아니 한 주에 있잖아요. 한 주에 새 신자가 1,000명이 넘게 온 거야. 한 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천 명이 넘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85만 명까지 간 거예요. 85만 명. 죽게 된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기도해도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 철저히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더러운 걸 씻을 때, 그 씻는 물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으로 주어왔던 나만 장군은 요단강의 강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빨리 병 고침 받아서 나 건강하게 가서 막 회사 일도 하고 막 놀러도 다니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어떤 사람 보면 아유 빨리 내 병 나서 가지고 좀 나도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뭐하고 막 이런 생각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이게 이제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이 쓴 거예요. 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 그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그들은 같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저 좀 안수기도 치료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없을 때는, 교회로 올 수 있을 때는 자매집은 교회로 와야죠. 교회로 올 수 없을 때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었대. 같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한다고, 구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받는 사람, 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도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딱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영감으로 딱 와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믿어야 될 거야. 근데 딱 언제 보니까 안 믿어. 그런 사람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안 나서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거기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나.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했잖아요. 병 낫기,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 거 있지만 같이 또.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온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병을 고쳐주시겠대. 자, 다시 여러분 말씀해.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제가 98년도 7월 24일에 하늘이 열리고 며칠 돼가지고 주님께 받았던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째,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근데 내가 병들었어. 그 병든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올 수 없을 정도면 가족이라도 나와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있다고 간절한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치유가 안 돼. 간절한 기도를. 그럼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뭐냐? 철회하면서 하는 기도. 그럼 새벽에 어떤 사람 못 일어났나? 그럼 철회하러 와서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뿌리면서 간절한 기도. 애쓰고 힘써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간절한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나가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계속 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또 계속 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디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뭐 왕이니까 어떻게 돼? 명이란 명의는 다 불러서 치료를 했겠지요. 좋은 약은 다 썼고, 근데 고치지 못하고 이제 있었어요. 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냐면 중년이었어요. 너무 그 나이에 죽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한 80 넘었으면은 또 80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더 오래 살고 싶죠. 80 넘었으면 그냥 가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근데 중년의 나이에 가려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가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유언하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 들려오니까 뭐라고 들려옵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치료하여 3일 만에 올라가겠고 너는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어서 네 너를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고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다. 7절에 거기 나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 안 나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상처가 아주 악창 같은 그런 게 났던 모양이에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근데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 뭐 무화과 반죽 우리가 그냥 논다고 해서 상처 낫는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게 나왔더니 상처가 3일 만에 나은 거예요. 나아가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만이 그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의 집인 이 치유의 은총을 베푸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어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12회를 1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화해지고 이제 막 치료하는 일하고 자기에 있던 재산도 다 재물도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병이 들면 그걸 병 고치라고 이 병원에 가보고 안 되면 또 저 병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막 재물도 다 많이 그거에 그 손실이 나죠. 근데 이 여자도 어떻게 1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은 더 중해지고 갖진 재물은 다 날아가고 이제 거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피골의 상제반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힘든가 막 군중 속을 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병이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아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누가 내 몸에다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딱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자초지정을 말해요. 제가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데 오히려 낫지만 더 중해지고 재물은 다 날리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와서 만졌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뭐가 그 여자를 질병에서 구원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곳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접촉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에 우리가 보면 한빛 원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 전선 송전로를 통해서 막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만 이게 딱 전기가 돌아서 기계를 움직이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니까 스위치를 올려야만 그러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일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역사하는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칭찬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치유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치유의 약속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자, 16장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다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이기를 표현했다니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은 여러분에게 낫는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냐? 시편 103편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뭐라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병이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모든 병을 하나님은 고치시길 원하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생명과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사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손을 만족하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 구절만 마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못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려 환경이나 상황이 그러면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그 말했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손을 얹은 적 뭘 하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될 걸 믿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했죠. 치료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도 고치신 주님은 오늘 자비의 집인 교회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치료해 주실 걸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래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